자, 오랜만에 넥슨 캐시 43,000원 키트. 1년 만에 한번 넥슨에 돈 한번 쓰겠습니다. 30개고요. 시세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상속서 같은 거 나오면 좋겠죠. 패스킬 머큐리얼 코어 강화 진화권. 사치님 5만 원 줘보라. 아캠 켜서 더 드립니다. 아유. 아, 5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자. 역시 키트 지르면 안 돼. 이거 43,000 질러서 만 원도 못 건진 것 같은데. 역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거 아니니까. 1년 만에 왔잖아요. 딱 2021년 4월 달에 제가 정확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1일 날 접속을 했는데, 보자. 일단은 상태창, 이거는 좀 많이 바뀌었죠. 상태창 간략화, 이전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크게 바뀐 점은 자동재분배라고 해서 던전에 맞게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50%, 50%, 뭐 55%, 60%, 70%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스탯을 검색하면 이렇게 스탯이 나옵니다. 나오고 내가 원하는 재분배를 클릭해서 자동 재분배를 누르면 이 스탯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60% 기준으로 이 스탯과 비슷하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재분배 때문에 골머리 쌌던, 이제 재분배 때문에 게임 못하겠다 하시던 뉴비분들은 쉽게 하겠죠, 게임을. 에피소드가 부활했습니다. 에피소드가 부활해서 이전에 있었던 옛날에 이제 향수, 예전 향수를 느껴볼 수 있는 이제 필드나 스토리가 패치가 됐다고 해요. 크라이덴 협곡이 부활했습니다. 여기 이제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이제 포젤 로가다 때문에 많이 오셨겠죠. 여기 포젤 필드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어. 예전에 이제 여기 메테오 도배됐던,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예전에는 맵이 엄청 크게 느껴졌었는데 지금 보니까 맵이 엄청 좁네요. 그리고 뭐 신규 던전 나왔다고 해요. 뭐 신조나 발굴지? 뭐 발굴지라고 나왔대요. 뭐 그런 거 패치됐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이제 오랜만에 제가 1년 만에 왔잖아요. 딱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 테일즈버는 클럽을 강제로 들어야 된다. 이제 클럽 효과 때문에. 이거 성능이 들어가서 클럽을 가입을 해야 돼요. 난 이건 좀 많이 큰 단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예전에 느꼈지만 룬레벨. 만약에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잘 들으세요. 룬레벨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계정 레벨인데 이게 40이 마스터인데 올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요즘 던전이 거의 룬레벨 마스터? 못해도 30 기준으로 이제 스펙컷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진입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랜만에 와가지고 드는 생각 세 번째. 정령의 신전이나 극한 퀘스트 다시 할 생각하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정령의 신전이 대충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고 극한 퀘스트가 1시간 좀 안 걸립니다. 물론 뉴비가 했을 때 1시간 넘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시 할 생각하면 막막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단점이 좀 많아요, 게임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제 테일즈볼 오래 했다가 오랜만에 온 유저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새로 하실 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큰 단점이 아닐까. 진짜 재미가 없거든요, 던전 진행하는 게. 레벨업 과정에서 그 재미없는 정령의 신전이랑 극한 퀘스트를 해야 된다. 특히 정령의 신전, 이거는 진짜 지옥이고요. 게임사 입장에서도 정령의 신전은 하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령의 신전을 패치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진짜 그냥 게임을 가로막는 장벽이에요. 나는 이 게임 초보자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정령의 신전 퀘스트라고 봐요. 정령의 신전 진입 퀘스트. 그거는 진짜 요즘 게임치고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캐시로 파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너무 올드한 게임이 아닌가. 네 번째로 와가지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시세예요, 시세. 일단 첫 번째 와가지고 충격받은 거는 융합된 기운이 13억이다. 물론 최근에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융합된 기운이, 이게 사차각성 재료인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2018-19년도에 현금으로 한 100만원 정도 했던 이제 최상위권 아이템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싸지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3년? 3년 정도의 시간 만에? 2, 3년 만에 이제 100만원에서 만원이 됐다. 제가 1년 전에 접을 때 아킬루스가 이게 정확히 1년 전 건데 4월 달 거거든요. 2021년 4월? 900개. 한 반토막보다 조금 더 났어요. 1년 전에 비해서 그래도 그나마 덜 떨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시세 보존이 안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느 타이밍에 이제 접어야 되나. 테일지버를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언제 접어야 되지? 이 생각을 먼저 해요. 게임이 언제 접어야지 덜 손해볼까? 언제 팔아야지 덜 손해볼까?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인지를 해야 되는 게임이라 제가 테일지버를 꽤 오래 했잖아요. 어쨌든 물론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매년? 거의 매년 했었는데 제가 18년도에도 한 100만원 정도 손해보고 19년 그냥 계속 한 100 위아래로 계속 손해봤어요. 이게 갖고 있으면 손해를 생각해야 되는 게임이라서 그래서 테일지버를 하실 때는 항상 손해볼 거를 감수를 하고 손해를 보기 싫으면 언제 접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딱 왔을 때 그냥 드는 생각이고 테일지버.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래도 부금만은 좋다. 이 게임 와서 로그인 부금부터 천천히 들으며 그래도 추억 회상하긴 괜찮다. 하지만 내가 이 게임을 돈 주고 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생각해서는 내 돈이 너무 아깝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저 1년 만에 테일지버를 들어왔는데 뭐 키트도 이제 후원 덕분에 까고 뭐 똥인 건 알았지만 역시나 똥이었고 그래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한 게임이고 그냥 애증의 대상 같은 느낌이에요. 잘 됐으면 하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꼴 보면 너무 안타깝고 고칠 점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패치를 안 한다는 게 아쉬워요. 더 좋아질 수 있는 IP를 갖고 있는데 소스가 좋거든요. 소스가 좋은데 그거를 잘 활용을 못하는 느낌? 좀 아깝죠. 게임이 너무 아깝지. 아까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테일지버 다시 하는 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할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한 말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고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고 난 그래도 테일지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1년 만에 테일지버 한번 육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테일지버의 과금을 단 1절도 사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무과금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길게는 진행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날은 방송을 키고 이제 혹시라도 저는 반대를 했지만 다시 하는 거를 반대를 했지만 혹시라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 제가 육성을 할 거예요. 육성하는 영상을 보시고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작될 2022년 버전 무자본 육성 영상 많이 봐주시고 따라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